풍부한 꿈은 너희로 갔을까 나이가 들어 갈수록 나의 꿈은 너희는 되고 빛내기네 내가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 세상은 나를 보고 오라 하네 물질의 욕망으로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어 나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한 어머니의 순수한 모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친구들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도 나는 그들 곁에 갈 수 없었지 이게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인가 묻고 싶네 세상의 유혹은 하나둘이 아니지 물질의 유혹도 있지만 더 큰 유혹도 나를 오라 하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지 마음 한 구석에 잘 잡은 어머니의 무정이 나를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네 세상은 나를 오라 하네 퇴폐한 곳으로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어머님의 힘이라네 이제 내가 커서 어머니가 되었을 때 내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큰 힘은 아들에게 모정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어머니로서 위대한 실천을 하는 거지 물질의 영광이에 순수함께한 어머니의 순수한 모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친구들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도 나는 그들 곁에 갈 수 없었지 이게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인가 묻고 싶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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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의 유혹은 하나둘이 아니지 물질의 유혹도 있지만 더 큰 유혹도 나를 오라 하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지 마음 한구석에 잘 잡은 어머니의 모정이 나를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네 세상의 유혹은 하나둘이 아니지 물질의 유혹도 있지만 더 큰 유혹도 나를 오라 하네 하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지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모정이 나를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네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모정이 나를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네 세상은 나를 오라 어머니야 되었을 때 내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큰 힘은 아들에게 모정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것